그런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밥 차리고 있는데 와서 놀아달라고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거나 두 부모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되니까. 계속 사회적 약자라고 하니까 스스로 약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약자가 아닌데. 성장하고 싶은데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되니까. 특별하지 않은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, 한 부모를 시혜의 대상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. 제도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. 혼자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.